사는 땅콩버터 주스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. 아까 그 재료들이 지금 정량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냥 땅콩이 나와 있네요. 네, 일단 네. 이 재료 소개를 해드리면 네. 몸에 열을 내주는 핵심 재료가 여기 있잖아요. 네. 네. 중요한 게 세 가지의 적정 양이 중요합니다. 아. 세 가지의 적정 양이 중요합니다. 아, 그렇지. 네. 땅콩버터의 1일 권장 섭취량이 약 28g으로 이게 이제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듬뿍 푼 게 28g이에요. 아. 근데 우리가 이 땅콩버터 주스를 만들 때는 한 번 먹을 때 10g씩 넣으시면 되는데요. 그게 어느 정도냐? 밥숟갈에 한 반 정도 됩니다. 아. 밥숟갈 반? 네, 네. 네. 그리고 이제 깍지콩 그린비는 이게 지금 100g이에요. 아. 네, 100g이고 강황가루는 1.5g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티스푼으로 그 오목한 부분에 이제 가득 그 정도 채울 정도. 네, 그게 1.5g이고 여기는 바나나는 일반 바나나 크기에 한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. 물을 200cc 넣어서 같이 그냥 갈기만 하시면 됩니다. 네, 재료는 뭐 간단하죠. 네. 아 근데 그 땅콩 버터는 그냥 아무거나 막 사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? 네. 사실 시중에서 사는 것들은 요 땅콩 버터에 이게 뭐 팜유라든가 뭐 다른 기름이 섞인 것들이 예, 있어요. 아, 네,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거에다가 이제 좀 맛을 좀 내려고 뭐 설탕, 소금 이렇게 가미된 것들이 있어서 100%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걸 구입해 쓰셔야 되고요. 예. 그게 아니면 사실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. 어? 네. 그래서 제가 이 땅콩만으로 땅콩버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까 버터 안 들어가고 땅콩만으로? 그렇죠. 홈메이드 땅콩버터입니다. 홈메이드 땅콩버터입니다. 야. 네, 홈메이드 땅콩버터의 재료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볶은 땅콩 한 300g 정도. 네, 아무래도 좀 두고두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믹서기 큰 것만 있으면 됩니다. 물도 안 들어가요? 네. 너무 간단하죠. 너무 간단한데. 네. 그렇습니다. 땅콩을 껍질 채 넣고 갈면 되는데요. 사실 이제 껍질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껍질 없이도 네, 본인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되고 단지 조심할 거는 꽤 오래 갈아야 돼서 너무 작은 용량의 믹서기는 모터가 약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는 믹서로 갈으시면 좋겠습니다. 얼마나 걸릴지 네. 시간으로 대략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. 아, 네. 일단 믹서기에 뭐 볶은 땅콩을 그대로 그냥 요 300g을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땅콩 버터가 된다고요? 오. 네, 넣으시면 되고요.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뭐 한 10분 이내로 갈아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10분 정도 간 건데 지금 보면은 어때요? 아~ 물을 안 넣었는데도 정도가 뭔가 이렇게 눅눅해지고 네, 네, 눅눅하고 아~ 네, 뭔가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조금 더 안에서 우리가 버터의 그 성분이 나올 수 있는 오일로 될 수 있도록 더 갈으셔야 됩니다. 그 그렇지. 정도가 아니죠? 지금 조금 더 그렇죠. 해볼까요? 네. 예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렇게 땅콩 가루였던 것이 네. 지금 이런 포도포도. 상태가 되고 네. 마지막에는 지금 어떤 거냐면 완전히 그냥 땅콩 버터예요. 와, 이것 봐요. 오. 와, 물 하나, 기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체에서 나온 기름과 이것이 섞이면서 와. 이렇게 땅콩을 만들어준다면 이 정도라면 성능 좋은 믹서기가 있다면 댁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믹서기를 또 야 진짜 땅콩 사야겠네. 네, 이 맛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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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또 같이 맛을 볼까요? 네. 네. 자 여러분 조금씩 드렸잖아요. 조금씩 네. 한번 맛을 보세요. 얼마나 풍미가 좋은지. 아니, 지금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죠.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저는 그 시중에 파는 그래. 버터에 뭐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. 맛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.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. 그치. 아니 이거 몰래 꿇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맛있죠. 그러니까 파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. 그 쫀득쫀득한 그 식감도 너무 좋아요. 지금 홈메이드 땅콩 버터 드시는 게 이런 상태잖아요. 근데 조금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 정도 갈아서 약간 씹히는 맛도 괜찮은 이렇게 요에 맞게 만들어 드시면 좋겠어요. 팥빙수에 넣고 싶어. 아, 스튜디오 안에 땅콩 향기가 아주 그득합니다.